금방 끝내놓고 한잔 하러 가자. 딴 거 뭐 한다고 보고 있는다. 시간 남기 돈 남기지. 지나가십시오. 네. 끝나고 뭐 통닭무로 갈까? 이만 뭐 쭈꾸미 못 가. 쭈꾸미 같은 소리 하거든. 저기 잠시만. 네, 오늘 일찍 들어간대. 야, 술을 우자고. 참, 별일이다. 술을 좀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하도 구식이라다. 전에는 부품이 없단다. 코치가 뭐 하려고? 와, 니가 쓰면 되지. 엄마가 낭중에 거 고쳐주구만. 됐다, 마. 마침표 좀만 찍는다고만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나? 몇 개 대도 않는 아버지 물건인데 니가 물려받아야지. 아이씨요, 좀 비켜주실랍니까? 들어가. 쌤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가? 선생님이 여 앉아있어. 옆으로 가라. 괜찮습니다. 예. 아, 참. 어디 쌤한테 뭐 아저씨? 쌤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어요, 쌤이라고 부르지. 그럼 니는 뭐 학생이라고 부를 자격 있나? 걔도 내는 공부는 잘한다, 아닙니까? 그럼 뭐 하는 짓이 막 떠먹었는데. 어? 쌤은 한 번도 참네, 내가 진짜. 선생님, 내가 참는데. 화투로는 점점 뜨는 인간들이 뒤로는 더 덩크마다 하던데. 저가 그만해라. 고매난 게 못하는 소리가 없노. 그런 아저씨 인들과 빠진 게 와그리 말이 많은겨. 아이고 저가. 난 까진 게 방금. 효과 막잡이 주제. 지금 일찍 강정기였으면 이 아저씨 나라까지 팔아먹을 새끼다. 맞나. 아 참네. 내는 이제 니한테 선생 대접받을 생각 초도 없으니까네. 니도 내한테 제자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해. 알았나? 잘 알았습니다. 참네. 식당 가가 대파 좀 받아와라. 그리고 바깥 계단으로 나가지 마래. 날가가 위험하다. 알았다. 오늘 나는 인형의 집으로 돌아간다. 나는 남편의 근사한 인형일 뿐이니까. 남편의 장식장에 진열되는 것만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였을까?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 소설 끝까지 재밌습니까? 제가 반밖에 못 읽어서. 그는 일순간 인형에게 숨결을 불어넣었다. 끝이 안타깝다면
그만 읽으실 건가요? 나는 장군의 부인이었고 그는 신임 장교였다. 우리 사이에는 절대 넘을 수도 부술 수도 없는 벽이 존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그는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일부러 게임을 쳐주는 분위기 속 오직 그만이 남편을 거침없이 무너뜨렸다. 야. 그때부터였을까? 그를 사랑하게 되리라는 예감. 남편을 상대로 도박을 시작한 것이었다. 지는 쪽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도박을. 결정 중인 순간에 끝나보고. 에이씨. 다음 뉴스입니다. 금서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대학생들이 대거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금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엄마는 뭐하노? 저녁 차려올 테니까네. 아버지 오빠야 불렀나? 콘돔? 미자니 당장 뭐 내려놓나?
가시나가 어디 소리를 빠락빠락 질러대사노? 어이? 야, 아버지랑 오빠에 더 있는데! 솔직히 말해봐라. 아까 그거 먹을 기재. 아니죠. 먹을 거 많네. 맛있는 건 아버지랑 오빠랑만 먹고 내 돌란만이다. 이거 내년이면 시집갈 아가 처음을 생각밖에 안 하나? 응? 니 그러다가는 김이장 댁에서 소방 맞는데. 여보, 자 당장 학교 때를 취업하라고 하고 신부 수업 시켜야겠다. 어, 싫다. 공부 못하는 거는 내나 오빠야나 맹 똑같은데 왜 내만 학교 그만두라고 하는데? 오빠야랑 니랑 같네. 내 난중에 돈 많이 벌어가. 엄마 아버지는 한 끼도 안 주고 내 혼자 다 처먹을끼다.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 숨가놓고 먹는지 내 꼭 알아내고 말끼다. 니 꿈 뭔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니 또 바나나 갖고 왔지? 내줄라고.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다! 먹는 거 아니라 몇 번 얘기하는 거야? 몇 번을? 사람이 말, 니가 사람이 말, 사람 알기를 하라고 말려니까 이거 결국 지정 가는 못 쓰게 만들고 니가 왜? 시국도 시국이만큼 선생님들도 각별히 주의해 주이소. 특히 2학년 1반의 장순덕이 공장서 빨갱이질 하던 저거 아버지를 닮아가 그런지 하는 행동이 아주 불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 걱정 마이소. 뭐, 간은 뭐 허튼지 못하고 지가 뭐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각반 담임쌤들께서는 교실 빌때 소지품 검사해 주시고 혹시라도 불순한 물건을 소지한 게 발각이 되면 바로 보고를 하이소. 저... 근데 그건... 아이들 인권 침해 아닌가요? 첫 부임이라가 뭘 잘 모르나 본데 그 윗사람이 하는 말에 말대꾸하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건 옳지 않죠. 아이들 없는 데서 소지품만... 아니 옳고 그러고 그 기준을 와 주영쌤이 정하는데요. 예?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면 뭐 쌤도 변하지 내도 변하지 망고땡인데 만닫고 사서 고생을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쟤 알아들은 걸로. 그간 남편과 나눈 백반의 정사는 그와 꿈속에서 나눈 단 한 번의 정사만 못하였다. 이는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도 다 그거 해서 태어난 게다. 아니, 말도 안 된다니. 우태이와의 남자 극이. 거기서 아도 나오는데 남자 극이라고 안 들어가겠나.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아는 배꼽에서 나오는 기라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한 번뿐이 아니겠네. 내는 외동이니까. 네 지금 우리 엄마 아빠는 일곱 배가 드럽다 그 말이가? 아니다. 비임을 하면 열 번을 하든 백 번을 하든 아가 안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콘돔. 남자 거시기를 껍데기 씌워가지고 싸매 뿌는 게다. 콘돔? 백반? 뻥이라카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자, 이래 밑으로 쭉 쳐줬는데 위에 들어가는데 우리 오빠 아까 쏜 건 몰라도 안 걸나? 된다.